안녕하세요. 전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돌아오고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은근히 이 2시간 차이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맨날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2시간 좀 밀려서 그런지 이번 주는 생활 리듬을 찾는 데 조금 집중했고 첫 번째 주말이라 아이들이랑 아내 데리고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어. 누가 화났어요? 누가 화났어? 엄마가 화났어? 응. 엄마가 쟤한테 화냈어? 응. 화낸다? 언제? 했잖아, 쟤 밤에! 너 밤에 네 방도 안 갔는데? 화냈어, 쟤한테? 안 했네. 왜 그래? 안 했어! 진짜야, 엄마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엄마가 나빴어? 이제 거짓말 하지 마. 그렇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희 때는 그냥 동네 놀이터 가서 이렇게 모래놀이 했는데 지금은 뭐 주변에서 모래 찾을 수 있는 데가 쉽지 않아서 모래놀이를 하려고 이렇게 돈 내고 모래 카페에 왔어요. 어때요? 그냥 내려봐봐. 그냥 내려봐봐. 어. 먹을까? 너의 귀여운 발. 네? 나의 귀여운 손. 먹지 마. 다시 한국에 온 것 같아? 다르지, 좀 환경. 아, 인도네시아. 저 여기 어때? 재밌어? 한국 다시 돌아오니까 어때? 날씨. 날씨? 어, 지금 우리 들어왔을 때 딱 날씨가 쌀쌀해서 인도네시아보다 좋아. 그래서 좋아? 아니 인도네시아 1년 내내 좋으니까 어. 거기 있을 때 어. 약간 뭐가 있으면 바로 짜증나. 지금 아침에 상쾌하지? 조용해. 조용하다? 이거는 단점. 단점? 아니 단점은 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 나 혼자. 외롭다? 어, 그런다. 근데 인도네시아 있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을 수 있으니까 더 좋아. 다시 가고 싶어? 아니, 느낌은 약간 어. 거기서 사람 많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어서 아 이번에 좀 짠했어. 왜? 원래 아빠는 헤어질 때 우신 적 없잖아. 근데 이번에 헤어질 때 아빠 우시니까 나도 울었잖아. 나도 울긴 했어. 그래서 오빠도 울고 어, 엄마도 나도, 울고 어, 엄마도 울고 1년 한 번씩 들어가니까 느낌이잖아. 그냥 만화 때마다 좀 늙어졌어. 어. 얼굴이. 자기 다른 나라도 여행 가고 싶잖아. 어디? 많은데 어. 지금은 애기 아직 어려서 아마 가까운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줄 것 같다. 일본. 그럼 내년에 만약에 해외여행을 한 번 갈 수 있어. 어. 그러면 인도네시아 갈래? 일본 갈래? 그러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응. 그럼 오늘 일본 가자. 뭐야? 오늘 일본 가자. 오늘? 어. 왜? 일본은 못 가니까 일본 음식 먹으러 가자. 아, 일본 음식? 걔야. 면 먹으러 가자. 출발. 에이 뭐 먹을 거야? 날씨 좋은데 그냥 밖에서 먹을까? 시원하네. 어. 괜찮아 여기. 바람 부니까. 헤이.
뭐 먹고 싶어요? 면. 면? 어떤 면? 우동. 아까 제가 아빠가 뭐 주문할까? 어떻게 시킬까? 면. 면? 이거. 이거? 면이랑 고기 먹고 싶어? 네. 어떤 고기?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고. 아빠, 아니, 면이랑 같이 돈가스. 면이랑 돈가스 같이 나온 세트. 시켰어. 엄마는 바빠요. 항상 이렇게 밖에 나올 때도. 애기 밥도 챙겨야 되고, 애기 짐도 챙겨야 되고, 그지? 윤희도 면 먹을까? 엄마 박스. 온다 왔다. 네?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시나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 앞접시에 튀김을 네. 따로 걸어서 반찬처럼 드시면 되시고요. 소주병 안에 있는 거는 간장찜 소스거든요. 네. 얘네다가 취향에 맞게 버무려서 드시면 돼요. 자세한 건 여기 테이블 쪽으로. 아, 네. 네. 자기 거. 소바. 제가 좋아하는 소바. 제가 좋아하는 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우, 맛있겠다. 돈가스! 돈가스. 우와. 주다고. 줄게요. 어우,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와, 엄마 사진 찍어야 아빠, 배고팠다고요. 미안. 짜잔. 유지도 면 먹을까? 네. 네. 먹어봐. 손. 와. 웃는다. 신난다. 이거는 어떻게 먹어? 새우랑 오뎅을 먼저 덜어주고. 접시. 와, 반죽이다. 소스. 비주얼 엄청 좋은 거. 비주얼? 응. 이거 대표 메뉴네. 이거야? 아빠, 여기다가 국물 줘요, 국물 줘요? 네. 어때? 제거. 뭐 넣어줘.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입 안에 들어가서 딱 이빨로 치아로 끊는 순간 입 편향 한번 때리고 혓바닥 한번 때리고 목뼈 한번 때리고 한 세 번 때립니다. 그 정도로 탱글탱글한 면 최고. 자, 이거 봐. 치즈. 잘라줄게. 안 신냐? 이거? 응. 모르겠네. 무슨 없나? 이 식당 우리 집 가까우면. 출근해서 되나 혼자 먹어도 되나? 근데 이렇게 멀어서. 멀리. 윤희 형 나와서? 이거 왜 미스 되는지 이거 알고 있네. 연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연돈도 먹어봤거든요. 멀리 제주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인도네시아 가면은 최고급 식당. 응. 그지? 응. 우리 휴식대에서 라이밍.
파인다이닝. 스시테이에서도 우동이랑 돈가스 먹어봤잖아. 거기 가격은 한국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이런 비주얼은 한 다이닝. 인도네시아 창업 해야겠는데? 이거? 급히 머리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맞아. 와, 인도네시아 가서 내가 또 이번에 뭘 느꼈냐면은 K-POP이랑 한국 음식도 인기가 많긴 한데 여전히 일본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높더라고요. 쇼핑몰에 한국 식당보다 일본 식당이 좀 더 많긴 많았어요. 일본 음식에 대한 동남아 분들에 대한 선호도 높은데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만 기술 점수 받아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셔가지고 동남아 제출 같이 얘기하겠는데요? 자, 면 더 줘요. 우와. 오빠 기다려. 아빠 저희 찍어줘. 저희 찍어줘? 네. 알았어. 저희 찍어줘? 응. 맛있게 먹어보세요. 뭐라고? 면 더 있어. 면 더 있어. 더 줄게. 자, 면 더 줄게요. 이렇게 맛있어? 이제 한 접시 다 먹었네. 이제 제이도 이제 한 접시를 다 먹으니까. 보면은 1인 1메뉴씩 다 시켜줘야 됩니다. 아빠의 가게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어른들 것만 2인분 시켜가지고 제이도 나눠 먹었는데 제이도 이제 취향이 생기고 먹고 싶게 생기니까 하나씩 꼭 시켜줘야 돼요 이제. 뭐야? 야, 밥 더 줘? 국물에 밥 말아줄까? 배불러. 배불러. 다 먹었다. 이제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 잘 먹었습니다. 더 크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면서 제 스스로 또 받아들인 인도네시아 문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못했던 게 이게 손으로 밥을 먹어도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손으로 처리는 못했거든요. 그거는 도저히 못했었는데 이제 애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애들도 어차피 볼일 보고 나서 제 손으로 다 씻겨주거든요. 애들 응가 다 손으로 붙어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적응을 해서 이번에는 화장실 갔다 와서도 자 손으로 다 용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저만 타는 건 상관없는데 애들이랑 오토바이 타는 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제주도 놀러 가면은 그때 잠깐 타는 게 다인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타는 걸 안 좋아했는데 길게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동네발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편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도 점점 인도네시아 현지화 되고 있었다. 그때 한국 오다 보니까 이런 점이 저한테는 조금 다가왔습니다. 점점 인도네시아 사람 될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다 이렇게 현지에 적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